할머니 일어나. 왜? 우리 횟집 가기로 했잖아. 왜? 벌써 가? 어, 차 타고 가야 돼. 대문 잠고? 강아지들이 집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아. 가자. 오늘은 할머니 생신 때 자주 갔던 횟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광어회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 사이 추억의 횟집은 차로 25분 거리에 있는 동네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과연 롱모녀는 차를 오래 타지 못하시는 할머니와 함께 횟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챙기지 마. 아니야, 짱구어야 돼. 구워서 안 돼. 아우, 이뻐. 이쁘다. 교장 선생님 같아. 머리가 뜨습다. 어, 뜨습게 했어. 좋아? 아, 좋네. 딱 그거는 좋다고. 차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엉뜨 기능으로 할머니의 허리를 찜질해드리며 무사히 횟집에 도착했습니다. 차 세우고 올게. 할머니 나왔지? 할머니 그 잘 찾았네. 못 찾아. 얘가 되게 잘 찾는데. 잘해줘. 엄마 다음에도 또 오자. 오늘 일찍 막 찾고 와. 맛있으니까. 엄마가 강어를 좋아하잖아. 좋아해. 일찍까지 고마워. 진짜 재밌는데. 아이고 엄마 좋아하는 게 있네. 드세요, 어머니. 네. 밤에 귀엽다. 네. 네. 치우면 괜찮으신가 봐요? 네. 그럼 오늘 2만 원도 안 쓰러도 돼요? 네. 이제 꺼봐.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맛. 그렇게 할머니는 안먹아를 말씀하시며 알밥과 매운탕까지 맛있게 드셨습니다. 됐다. 옳지. 됐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이 시간에 나오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엄마 이렇게 밤에 나와본 적이 별로 없지 요새. 난 어디가 어딘지 몰라 지금. 어, 여기가 미아리야. 미아리. 미아리. 옛날 노래도 있지 엄마? 미아리 어? 눈물고개. 미아리 눈물고개. 이별고개. 어, 맞아. 이별고개. 당신이야.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막 그런 노래 있어. 엄마가 옛날에 잘 불렀다고. 할머니 나 졸릴라 그러는데 노래 불러줘. 미아리 이별고개. 오늘 시작. 미아리 이별고개. 이남던 이별고개. 아이들 잘했어. 고마워. 응, 엄마 노래 진짜 잘해.
기분이 좋구만. 어, 그래? 할머니와 실컷 웃다 보니 금방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정말 감사한 선물이 도착해 있었어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언니가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꼭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니 보냈어요. 고맙다. 아이고 여보세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고맙고 한이 없네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 막 눈물 날라오네.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 날라오네. 다들 아이고, 할머니 감동하다. 이렇게 된가 봐. 집에 있는 감나무에서 다 열린 거래. 그 감나무에서 열렸다고 누가 이렇게 주냐. 너무 고맙다. 짜잔. 먹어. 나도 먹어. 맛있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할머니 이따 봐. 할머니. 이거 뭐야? 이 담을 보내주신 분의 아버지가 농사 지으신 햅쌀이래, 햅쌀. 그러니까 엄마가 더 힘내야 돼. 엄마. 어, 맛있다. 진짜 맛있지? 맛있어. 알아. 맛이 참 좋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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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막 눈물 날라오네.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저것도 뭐예요? 쌀! 쌀은 누가 보냈죠? 사실 오늘은 뭔가가 계속 어긋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팡이를 새로 사려고 동네 의료기기 판매점을 두 곳이나 검색해서 방문했는데 두 군데 모두 엉뚱한 곳이었고요. 혹시라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까봐 미리 검색하고 갔던 횟집은 적혀있던 정보와 다르게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의 사정을 들으신 사장님께서는 흔쾌히 문을 열어주셨고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 덕분에 저희 가족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저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분들의 배려 덕분에 롱인의 하루는 오늘도 빛이 났습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오늘 몇 점짜리 하루야? 100점, 1000점짜리 1000점짜리 하루야?